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MBC의 조작 왜곡 보도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조작해서 보도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 들리지 않는 부분, 그걸 일방적으로 미국을 폄훼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이 XX가 있었다. 이게 미국 의회를 가리킨다. 그것도 국회라고 딱 적으면서 가려고 미국 이렇게 했습니다. 한미 관계 동맹을 훼손시킬 의도가 있고 이간시키려고 한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자 더군다나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잡듯이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대통령을 타격을 주고 한미 관계에 이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논문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 이 대역을 쓰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대역에 쓴 게 아니라 나머지 6명, 김건희 여사를 빼고 5명의 또 다른 대역을 써서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BC가 의도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걸 뭐 절차나 방법이나 이런 데서 뭐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뭐 관련 규정도 다 어기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또 한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자 이런 방송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가, 이 사회적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자 이런 방송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국을 폐쇄하라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은 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에 1963년도 4년도에 자 언론의 자유는 법치를 초월해서 무한정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결단을 내세워서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언론 지형을 바로 세우고 언론을 정상화하는데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법으로 규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될지 모른다. 그냥 법 규정에 따라서 뭐 언론이 알아서 한다. 원래 이 언론을 관련된 규제는 언론은 표현의 자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보도, 객관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 어느 한 정파의 무기로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아니 공격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사용되고 있다면 자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자유민주당의 이 광고 기사 같은 광고, 성명서 같은 광고가 자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문화일보의 수혈자에 실렸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964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가짜 뉴스 선동이 도를 넘자 자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시국을 수습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유민주당은 자 국민 여러분, 좌파 세력의 체제 흔들기와 국민 선동이 독버섯처럼 다시 피어오르고 반대 전문 야당도 반대를 전문으로 하는 야당도 편성해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사랑으로 부국 강병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을 보면, 첫째, 조작 선동을 일삼는 좌익 언론은 사회의 흉기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헌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난무하는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서 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 왜곡된 자유, 그리고 과잉된 자유를 방치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면 타인의 자유나 타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규제할 의무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였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1964년 6월 26일 날 시국 수습에 관한 특별교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고영주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 노조, 그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와 특정 이념에 맞춘 선동 조작 보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감시 기능, 감시 비판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통해서 정당하게 권력 행사가 되어야만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도를 넘어서 사소한 일이 벌어져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비판 기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타고 밤낮으로 퍼져나가 디지털 인민재판, 인격 살인 행위가 도처에 벌어져서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민영 언론은 물론이고 공영 방송들조차 이 좌파 언론 노조의 지령에 따라서 특정 이념 코드에 맞춰서 선동 조작 보도를 밥 먹듯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특정 이념에 맞춘 선동 조작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상에서 말하자면 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걸 빨리 멈추게 해야 되는 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 많은 언론이 벌인 광란의 가짜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과 이념 집단의 하수인이 돼서 법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였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과정에서 발생했던 MBC 자막 조작 사태는 가짜뉴스, 팩트 조작, 그리고 선동 방송이 아직도 버젓이 맹위를 떨치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불행한 국가적 사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수 언론이 펜과 마이크로 헌법과 법치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점은 식은 죽 먹기라는 태세입니다. 그 결말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임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가짜뉴스로 정권을 전복했던 사실상 탄핵하고 또 대통령을 구속했던 그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언론 본인의 업무 언론인들이 알아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첨단 무기이고 이걸 활용해서 지금 좌파들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라. 과거에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꼭 그 카드가 아니더라도 자 어쨌든 언론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하면은 자 전쟁을 인해서 북한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할 때는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전쟁보다 더 심한 상태다. 왜? 자, 북한이 원하는 그런 체제를 남한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파괴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대목에서 자유민주당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가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상화 작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상화 작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적인 언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첫째, 공정하게 쓰고 둘째, 주관을 개입하지 말고 셋째, 여야 특정 세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고 네 번째,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파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결연한 의지로 하루빨리 좌익 세력에 장악된 KBS와 MBC 등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당이 큼지막하게 자, 이 신문에 지금 광고를 냈습니다. 뭐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언론에 대해서 자, 이 언론에 대해서 자유민주당에서 광고를 마련내니까 이 수입을 짭짤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걸 기사화하지 않고 계속 광고를 쓰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언론 상황 특히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부당하고 왜곡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 그냥 규정대로 원칙대로 따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임기 보장되고 가만히 있으면 언론이 말하자면은 왜곡 조작 선전 선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우리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정부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특단의 조치,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자, 언론, 가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성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여기에 반응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